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의 대표자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제단을 세우는 의도를 확인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직접 그들을 만납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는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제단을 쌓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일에 후대를 위해 요단 서편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삼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목적은 선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비느하스 일행은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단 동편에 거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해했던 일이 밝혀지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함께 전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완료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요단 동편에 허락한 땅으로 귀환할 것을 명하신 다음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는 행위는 충분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별도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껏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투를 했던 현장과 별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제단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문제를 듣고 또 백성들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사장 분니아스와 그리고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을 그 참여하여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큰 제단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에 펼쳐진 갈등의 요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에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세워진 제단 엣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의 신앙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며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오해는 항상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오해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번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큰 것입니다.
특별히 흐뭇된 감정 때문에 해결하려 드는 것은 오히려 일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갈등의 현장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현장에서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다투고 또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탁월한 방법보다도 더욱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